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 이 영상은 제가 2020년에 처음으로 찍는 영상이고요.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첫 영상은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떠는 영상이 좋을 것 같아서 개멜디 윈미 영상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 우선 제가 지금 볼 보면 약간 좀 벌개져 있고 열도 많이 올라와 있고 좀 건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 더마토리의 진정 보습 패드 요거 써줄 건데요. 원래 이 저희가 많이 쓰는 시카 패드보다 훨씬 크기가 크죠? 제가 닦아낼 때도 사용하지만 지금처럼 화장하기 전에 좀 많이 건조하고 열이 있는 부분에 한 두 장 정도 볼에 올려줘서 보습을 좀 확실히 해주고 열감도 좀 떨어뜨려서 화장이 잘 먹게 할 때 쓰고 있거든요. 시원해.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따가 파운데이션을 올릴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처럼 건조하신 분은 여기 팔자까지 같이 가려가면서 한 5분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제 목소리가 지금 약간 잠겨있고 영상 내내 콧물이 조금 훌쩍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연말 동안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코맹맹이 특이해도 뭐 원래 특이했으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 5분 정도 지났고요. 그러면 이렇게 떼준 다음에 흡수시켜서 톡톡톡톡 이렇게만 해줘도 건조함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얼굴에 열감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화장할 때 확실히 되게 좋아요. 오늘 영상은 제가 작년에 정말 잘 썼다 하는 제품들과 여러분들께 아직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은 신상 제품들을 조금 믹스해서 메이크업 룩을 연출해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너무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오늘의 파운데이션은요. 문샷의 마이크로 코렉트 핏, 저는 101호 색상이에요. 이 101호가 19호에서 21호 사이에 조금 밝은 21호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화사하게 잘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패키지에서 이미 좀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넘나리 좋아했던 이 마이크로 코렉트 핏 쿠션, 제가 이거를 진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쿠션이라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쿠션의 정말 장점을 그대로 담은 애가 이 파데예요. 우선 이 물막인 뷰티 블렌더로 같이 써줄게요. 요즘 아무래도 조금 건조하기도 하고 건성분들은 화장이 잘 안 먹는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브러쉬나 다른 매트한 그런 퍼프보다는 물막인 퍼프가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지금 얇게 한 레이어만 깔았는데 이 은은한 속광이 보이죠? 제가 원래 막 너무 매트하거나 너무 촉촉하거나 그런 제품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쿠션을 그래서 엄청 좋아했던 건데 이 파데가 완전 딱 그런 깔끔하고 매끈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피부 표현을 만들어서 요즘 저 이거 엄청 영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봐도 큰 여드름이 있는 피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데 핏줄이나 색소침착이나 이런 블랙헤드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한 겹 발라도 충분히 가려질 정도로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진짜 얇게 밀착이 돼요. 얇고 아주 찐득하게 딱 밀착이 돼서 한 두 겹 깔아도 전혀 매트해 보인다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딱 한 겹만 깔았을 때 이 블랙헤드 거의 다 가려지고 그러니까 울긋불긋했던 그런 핏줄들은 싹 가려져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조금 흉터가 남았는데 이런 데도 한번 싹 다 가려볼게요. 제가 이 문샷 쿠션도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는데 이 파데도 정말 똑같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화사해지면서 핑크톤으로 샥 바뀌면서 얼굴이 진짜 생기가 탁 살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한 번 가렸는데 거의 다 가려진 거 보이죠? 여기 다크서클 부분과 약간의 이렇게 큰 흉터 자국들은 한 번 더 가려줄게요. 이렇게 한 번만 더 가려줘도 흉터 거의 안 보일 만큼 사라지죠. 제가 사실 그동안 쿠션은 많이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을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필에 딱 꽂히는 애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정말 너무나 많은 면에서 제 취향을 저격해버린 그런 아이예요. 근데 지속력도 정말 너무 괜찮고요. 막 개기름이 낀다거나 얼룩덜룩하게 무너지지 않고 아무튼 이거는 정말 테스트하러 꼭 가셔야 됩니다.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실러 덕후인 제가 컨실러도 안 쓰고요. 그리고 마무리 자체가 번데번데 거리지 않아서 이렇게 광대나 이런 데는 예쁘게 광이 올라오는데 코 옆, 뭐 눈 밑 이런 데는 따로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유분기가 나오지 않아서 따로 파우더 처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제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의 기준을 이렇게 탁탁탁탁 나열을 했을 때 이미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그게 그냥 딱 파운데이션 나온 애가 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한 달간 꾹 참으면서 열심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 포함 제 주변 지인들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해보러 꼭 가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피부 표현은 다 끝냈고요. 눈썹으로 들어갈게요. 눈썹은 바비브라운의 마호가니 요 파우더로 조금은 자연스럽지만 어두운 톤으로 맞춰서 제 머리색이랑 비슷하게 연출할게요.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이 파운데이션 느낌처럼 군더더기 없고 좀 깔끔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아팠던 얘기부터 가볍게 해드리자면 한 크리스마스 다 다음 날 27일이었죠? 제가 막 맛있게 이렇게 회를 먹고 한 9시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약간 염살 많이 안 떨거든요? 아픔을 그래도 뭐 그나마 잘 참는 편이라서 그날 유독 너무 아파서 제가 제 배를 잡고 동동 굴렀어요. 막 울면서 거의 2시간 울면서 막 굴르다가 제가 체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손을 떴는데 막 이렇게 시꺼먼 피가 빵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뭔가 배가 비이상적으로 아픈 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뭔가 이상하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싶어서 응급실에 갔죠. 근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검사 다 하고 피 뽑고 뭐 그러다가 CT까지 결국 찍었는데 제 난소에 있던 물혹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배에 고여서 배가 너무너무 아팠던 거래요. 근데 설상가상 제가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재봤더니 또 독감이래요. 난소 무릎 터졌고 막 독감이고 진짜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응급실에서 진짜 골골댔거든요. 그리고 그게 막 4시간마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어가지고 피가 멈추면 다행히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애인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 물혹은 그냥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전 진짜 운이 나쁘게 이게 터져버린 거죠. 제가 독감이란 걸 알아서 다른 환자분들에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막 1인실에 막 격리돼가지고 엄마랑 저랑 막 마스크 끼고 격리되고 아주 생 난리를 치다가 왔는데 근데 진짜 다행히 피가 이제 멈춰가지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아주 너무나 다행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잘 퇴원을 해서 집에 와가지고 5일 동안 열심히 약 챙겨 먹고 꼬박꼬박 푹 진짜 요양하듯이 쉬면서 아무튼 지금은 다 나았어요. 진짜 아프지 않아요. 저는 멀쩡해져서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아주 지금은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약간 코맹맹이랑 기침 남아있는 거 빼곤 눈썹도 오늘은 이렇게 약간 진하게 잡아줬고요. 노즈 쉐이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삐아의 피넛 블로썸 사용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처럼 잘 안 아픈 체질이라고 난 안 아파 막 뭐 아파봤자 크게 아프지도 않는데 하면서 건강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처럼 아주 큰 코 다쳐요. 저는 배 안 고프면 밥도 잘 안 챙겨 먹고요. 영양제 같은 것도 진짜 최근에서야 챙겨 먹기 시작했지 좀 수면도 진짜 불규칙했고 최근에는 되게 늦게 자게 돼가지고 수면의 질도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좀 막 살았죠. 정말 건강한 게 최고다.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새해는 좀 더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안 아플 때도 항상 항시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좀큰 면적을 쓸어줄게요. 광대부터. 그래서 우리 공독자들도 꼭 건강 챙기시고, 제 주변에 독감 진짜 많이 걸렸더라. 저희 엄마도 사실 저한테 울무셨어요. 엄마 미안. 근데 저는 예방주사도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맞을 때다 맞고 이러면은 아마 안 걸렸을 수도 있고 좀더 이렇게 면역력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탓에 이렇게 아주 크게 한방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독감, 아, 그 기분이 너무 싫었어. 그 응급실에 있을 때 테스트를 해주셨는데, 이따만한 면봉으로 그냥 코를 훅 찔러요. 그럼 제가 귀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3초밖에 안 걸리긴 하는데, 너무 훅 들어갔다 훅 빠지는 그 느낌이,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싫어서, 기분은 약간 조금, 별로 안 좋다. 불편하다. 근데 그 검사 아니었으면 저또 단순 감기인 줄 알고 집에서 막 괜히 막 민간요법이나 하면서 있었을 텐데, 독감 약 먹으니까 진짜 빨리 낫고, 해열제도 처방받아서 열도 금방 가라앉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출시된 16 브랜드의 마이 매거진 피치 코랄 무드라는, 이 위에 네 가지 컬러는 아이섀도우고, 여기 밑에 두 컬러는 이제 블러셔 컬러인데, 사실 저는 요것들도 다 은은하니 예뻐서 아이섀도우로 써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저는 좀 은은한 눈 화장을 할 거라서, 우선 가장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피치 누드톤 베이스를 한번 깔아줄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27일부터 1월 2일까지 감기약을 달고 집 밖도 못 나가고 칩거 생활을 했는데, 액땜을 했으니까 올해는 안 아프고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셀프 합리화를 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바른 거는 굉장히 기본 컬러인데, 이 조합이 굉장히 센스 있고, 특히나 요런 주황 블러셔는 거의 로드샵 브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컬러라서, 또 이거 보고 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욕구가 바로 왔던 그런 팔레트였어요. 또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아프다 보니까 의지는 또막 생겨. 아, 막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운동도 끊고 모두 배워보고 해야지, 막 아주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다시 다 쓰고, 그 다이어리는 제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게요. 엄청 세세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큰 목표는 잡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랑 좀 토킹 어바웃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요 약간 멜린 잭미 느낌? 그리고 요 밑에 노란색을 살짝 섞을게요. 그러면 약간 톤 다운되면서 브라운 느낌이 나겠죠? 오늘은 블링블링보단 좀 깔끔한 아이니까 위쪽에는 펄을 아예 넣지 않고 갈 거예요.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막 이거 하기, 저 하기, 한 달에 몇번뭐 하기, 뭐 아주 되게 자세하게 적었는데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한 반 지켰나? 그래서 진짜 민망해가지고 그 동영상 저 비공개로 돌려놨잖아요. 찾는 분들도 없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 그런 방법은 나한테 먹히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큰 틀을 잡아야겠다라고 느껴서, 저는 저의 성격적 단점, 결함 이런 거를 나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0년에 노력해야 할 나의 성격의 그 문제점은, 저는 되게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감정 소모를 되게 많이 해서 스스로가 피곤하고 별거 아닌 거에 고민하고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런 거 생각하느라 오히려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여기 피치색 요색이랑 여기 있는 분홍색을 살짝 섞어서 여기 눈 밑에 애교살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썼던 마호가니 삼각존만 터치를 해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얘 약간 행동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할까? 혹시 얘가 이거 불편해하나? 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나 하면서, 제가 막 그거를 한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지금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좀 기분이 나빠 보여. 나한테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저는 진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 막 물어봐. 너 혹시 나한테 기분 안 좋은 거 있니? 뭐 있으면 말해봐. 내가 뭐 이렇게 풀어가자. 이런 식으로 막 그거를 상대는 아닌 적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오해한 적도 많고. 아니면 실제 기분이 나빴다고 해도 내가 신경 쓸 만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 있었는데, 진짜 어떻게든 무던히 막 제가 그 사람들 막 뒷목 잡아가면서 끌고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되게 컸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잘 없었거든요. 이제 지난 말부터 조금 생각을 바꾼 게, 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뭐 저렇게 행동하면 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단어를 많이 머리에 새기고 살아야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쿨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뭘 해도 나 혼자 생각하지 않는 거. 근데 저는 되게 쿨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제 스트레스도 사라지고요. 제가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이 뭘 하든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크게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2020년에 제 성격에 대한 목표로 좀 잡았어요. 요거는 에뛰드하우스의 룩스 온 아이즈 문리 스파클이라는 요것도 12월에 신상으로 나왔던 아이죠. 보면은 애교살을 발랐을 때 아주 찰떡인 그런 컬러예요. 과하게 말고 정말 살짝 볼륨을 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발라줄게. 그래서 저한테 막 DM으로 가끔 언니는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나 사람들을 대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사실 저도 크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만사가 다 좋아져요. 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그렇지 못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랑 같은 요 목표를 잡고 한번 나가보시면 올해는 좀더 마음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되게 은은하고 가볍죠? 라이너는 점막만 채우고 끝낼까 봐요. 이건 바비 브라운의 블랙 컬러고요. 점막만 샤르륵 빠르게 채울게요. 그리고 끝에도 살짝 그려야겠다. 아까 발랐던 섀도우로 이어질 만큼만 아주 살짝. 또 제가 정말 잘 썼다 하는 요거 페리페라 잉크 블랙 컬러 롱래쉬 컬링 요 제품으로 눈화장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굉장히 간단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자면 제 인스타그램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2020년도에는 제이 유튜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인 이 유튜브 이거를 더 열정적으로 좀 의지를 갖고 다양한 일들을 이번 연도에는 해보고 싶어요. 우선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꾸준한 업로드와 인스타그램도 사실 좀더 자주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포스팅도 더 자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뷰티 관련 포스팅들을 진짜 많이 안 올렸었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엔 일부러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뷰티 유튜버잖아요. 요즘에는 뭐 브이로그도 정말 많이 찍고 다 뷰티 아닌 뭐 패션 이런 것도 많이 찍긴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는 진짜 뭐 영상 10개 중에 9개 정도는 다 뷰티였을 정도로 정말 뷰티 영상만 올렸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뷰티 영상만 올리면 좀더나 문캉이라는 사람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인스타에서는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유튜브는 좀더 뷰티 뷰티 완전 난 뷰티 유튜버야 이런 느낌으로 영상들을 올렸다면 인스타그램은 좀더 나라는 사람, 내 일상, 내 옷, 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는 어느 정도 잘 믹스가 됐는데 뷰티랑 일상이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제 너무 일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티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일상만 올리면 좀 별로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인스타그램에 좀 뷰티 포스팅도 활발하게 하고 그냥 포스팅 자체를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올려볼까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좀더 다양한 유튜브 활동도 하고 영상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보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블러셔는 요거.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이제 그만 사과해. 약간 톤 다운된 레드색인데 제가 작년에 요거 진짜 진짜 좋아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약간 수분기가 많이 있는 젤리 블러셔라서 굉장히 은은하게 표현되면서도 오늘같이 깔끔한 화장에 약간 생기 주는 정도로만 표현할 때도 너무 좋아서 요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좀더 규칙적이고 건강하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한 해를 보내기가 저의 큰 틀이에요. 뭐그 안에는 정말 규칙적인 운동도 꼭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영양제 챙겨 먹는 거를 이제 좀 습관화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영양제 챙겨 먹고 물도 너무 저가 안 마셔서 물도 조금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수면 패턴. 저는 어쨌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사실 그렇다고 제가 엄청 밤낮이 바뀐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밤잠이 더 많긴 많아서. 그래서 그 패턴도 조금 바꾸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생기가지고 빡 사는데? 그다음에 립. 이거 너무너무 예쁜 립이에요. 클리오의 멜팅 매트 립이라는 1호 레드 셋.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좀 생기지고 싶다 할때 바르면 진짜 울트라 캡짱 예뻐요. 얘를 안쪽에. 이게 지금 주황빛 한 방울 들어간 레드 컬러인데 다른 화장이 오늘 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만 발라도 완전 이렇게 탁 데일리로 팍 아주 생기가 팍 도는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요즘 진짜 자주 즐겨 바르고 있는 컬러예요.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깔끔한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옷도 깔끔하게 이렇게 흰색 너덜너덜한 폴라를 입었고요. 귀걸이는 요런 아이로 낄게요. 뭔가 세련된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아주 머리부터 발까지 다 깔끔했다. 이쪽은 살짝만 귀 뒤로 넘겨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퍼 자켓이에요. 당연히 인조고요. 얘가 굉장히 오버사이즈라서 하나만 입어도 되게 따뜻하고 근데 이런 데는 팁이 위에 상의가 이렇게 퍼피하고 굉장히 오버사이즈일 때는 밑에 하의까지 너무 와이드 팬츠거나 통이 넓은 거를 입으면 자칫 그냥 몸짓 자체가 곰탱이같이 이렇게 막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렇게 딱 붙는 이런 아이를 입으면 그럼 시선이 하체로 가지도 않고 아너 여기에다 힘 줬구나 빡 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습니다. 망치 망치 지방치. 요 아이를 크로스로 퍼 자켓에는 뭔가 이렇게 크로스로 매주는 룩이 저는 예쁜 것 같아요. 문샤 쿠션. 오늘 쓴립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지갑 에어팟 하면은 될것 같아. 핸드폰 챙기고. 여러분이랑 또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다들 새해 목표나 뭐 새해 다짐 이런 걸 하셨나요? 안 와도 상관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저는 아주 거창하게 했지만 반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세 가지. 이세 가지는 목표도 되고 버킷리스트 꼭 이룰 거야. 뭐 어디 갈 거야, 먹을 거야 이런 것도 되니까요. 한 3개 정도만 지키고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지켜나가보도록 해봐요.
구독자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 올해도 저 문경이랑 같이 힘내서 또 1년을 야무지게 재밌게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그럼 안녕.